12월 10일 유엔이 지정한 세계 인권 선언일을 앞두고 전 세계 인권 문제가 집중되는 가운데 캐나다 원주민들의 인권을 다룬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19세기 유럽 이민자들에게 학대받은 원주민들을 향한 한국 선교사들의 위로를 담은 영화인데요. 영화 뷰티풀 차일드의 이성수 감독을 구도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짐승의 침입을 막기 위한 제한선인 리저브에 갇혀 지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19세기 유럽 이민자들에 의해 학대받고 아이들은 부모와 강제로 떨어져 기숙학교에 살아야 했던 캐나다 원주민들. 이성수 감독은 그들을 빗속에 감춰진 그림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권 선진국인 미국과 캐나다 또는 호주 등 이런 곳에서 원주민은 너무 상대적으로 너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빗속에 감춰진 그림자로서, 그늘로서 그들은 그렇게 인권의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인 선교사는 인권이 완전히 박탈당한 캐나다 원주민들의 아픔에 관심을 기울였고 그들을 위로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백인들이 못하는 유일한 선교가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게 원주민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의 인권을 좀 유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도 감사한 거는 함께 우리 한국 민족을 통해서 그곳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가 돼가면서 이주민들이 겪는 문제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감독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것인가라고 묻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 이분들이 그날에선 대접받는 분들인데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정말 열악한 처지에 처하는 거야. 그 경제적인 부가 영혼의 부와 천이 아닌데 마치 우리가 영혼이 부유한 사람처럼 그 사람들을 능멸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의 시각 속에 그들이 강도 만난 자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어주어야지. 캐나다 원주민들의 상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준 이 감독은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의 영혼을 부욕해야 하는 것이 선교라고 말합니다. 정말 영혼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영혼의 존엄성이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부유한 자들이 가서 그들을 다시 한번 부유케 하는 것이 선교라는. 영화 뷰티풀 차일드는 12월 현재 서울, 대전 등 영화관에서 상영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구도경입니다.